반갑습니다. 배농락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칼치 왔습니다, 칼치. 칼치, 제대로 된 칼치를 보지 못해서. 자, 오늘은 기장에 있는 축성방 파재. 여기 왔습니다. 자, 이제 방파제 도착했고요. 저 오는 길에는 빨리 온다고 못 찍었고, 영상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도 다 미리 해왔고요, 오늘은. 지금 날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날물 거의 끝나 갑니다,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 물더 빠지면, 물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한 2시 반 정도가 들물 시작이라서, 물 돌릴 때만 좀 해보고, 그때까지만 집어넣고 켜놓고, 조금만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축성방파제. 네, 지금 제가 여기, 축성방파제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로등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집어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 집어등.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집어등 들고 왔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잡으시는 분들도 없고 지금 날몰이라서 고기도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다 낚시하고 계신데, 다 지나치고 계신데 일주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봤는데 아무래도 딴 데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축성방파제 사람은 많고 고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고 이동을 하던 하겠습니다. 이 냉수대도 약간 꼈다고 부산에 하는데 지금. 그래서 축성 방파제 말고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축성 방파제 말고 저쪽에 공수마을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마을 테트라보트에 왔는데 이건 서치가 한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서치가 한개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뜬방처럼 저 비스무리하게 테트라 저거 있는데, 저기에 파도 말망을 주네요, 저쪽이.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 옆바람 비슷한 뒷바람이 불어서 지금 제가 금방 환수했습니다. 근데 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와, 이런 거는 젓갈용 튀김용인데, 일단은 팁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잡았기 때문에 팁 해보겠습니다. 자, 팁 해놓고,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빼놓고, 자, 제가 이렇게 드렸죠. 이걸 칼치 잡으면 어떻게 이게 기절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을 이렇게 손으로 하면 좀 위험합니다, 칼치는. 이렇게 한 다음에 거꾸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잡고 요 머리를 잡고 뒤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심해가 됩니다. 심해, 한 방에. 한 방에 심해됨으로써 되기도 하고, 이거 바늘 빼기도 쉽습니다. 예, 루어로 잡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손으로 빼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 아까 보니까 되게 크던데. 찢게 가지고 빼셔야 됩니다. 아니, 위험해서 위험합니다, 이거. 이상만 갖고 있겠네. 1지반 정도는 다 놓아줍니다. 저희가 갖고 가도 튀겨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젓갈용으로 드시려면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젓갈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하지만 겨울에 김장철에 대비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철 대비해서 토막으로 돼가지고 김치에 넣어서 젓갈로 같이 드시면 엄청 맛있죠. 갈치가 또 고급 고기라서 맛이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동생은 지금 위로 준 액션이랑 왔습니다. 홀링을 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궁하층입니다, 궁하층에. 궁하층은 좀 깊이 가야 돼요, 사실. 궁하층에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칼치가 붙어있습니다. 바로 가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것도 너무 잘해가지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CR이 선별이 안 됩니다, 지금. 막 달라붙어 있습니다, CR. CR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손으로 위험해가지고. 아, 조졌다. 줄다 꼬았습니다, 같이 이거. 아, 줄다 꼬여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줄을 잘랐었는데, 와, 골치 아픕니다, 이거. 줄을 원래 항상 잘라야 됩니다. 아, 자동 방생됐습니다. 자동 방생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물이 지금 하늘 빨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오는 나오는 액션 물과 반대방향으로 지금 땅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아가씨다. 이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지 될라나? 이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라이징을 하고 싶었는데. 좋았습니다. 아, 이지가 안 되네. 1지가 아닌데, 1지가. 1지가 너무 자라가지고.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아, 손맛이. 시야이 너무 자라! 시야이 너무 자라! 방생했습니다, 방생. 텐션 유지가 하나 중요하죠. 던지자마자 폴링 바이트 끄는 경우가 가치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텐션 유지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풀어 주면서도 맞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사이즈 좋다. 이거 사이즈 좋다. 아 이지 넘겠다. 이거 진짜 이지 넘겠다. 이거 아 정말 좋다. 멀리서 왔네. 억세 멀리서 왔다. 와 이지 내려가 보겠네. 아우 이지 이건 킵. 자 이지 나왔습니다. 이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녀석 이지 반 정도 되겠네요. 이지 반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 해서 이지 반입니다. 아 딱 시작됐습니다. 이놈을 제가 아까 말했죠. 보시면 거꾸로 잡으면 항상 거꾸로 칼치를 거꾸로 잡고 꺾고 있습니다. 머리 잡고 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야 심해가 잘 됩니다. 심해 이게 순간적으로 하는 거라서 심해져. 이게 심해. 한 주 더 추가합니다.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시즌 3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좀 온 지 얼마 안 됐죠? 자, 지금 죽겠습니다. 이거 아, 10초 세요. 10초. 1, 2, 3, 4. 여주만 감아주고 여주만 감아주고 1, 5, 7, 8, 9, 10, 11. 자,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폴링도 시켜주고 어, 맞습니다. 아, 왔는데 아 폴링에 딱 왔는데 아 멀리는 붙어있습니다. 투둑 근데 아 맞습니다. 어, 아 맞습니다. 아 시야 너무 달아가지고 진짜 많이 달아요. 아 달아요. 진짜 많이 달아요. 어 좀 첨이다 볼 때. 어허 자 맞습니다. 시간이 자 잘 됐죠. 이지가 잘 됐죠. 근데 뭐 지금 꼬리가 잘렸습니다. 꼬리 잘린다는 것은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금방 칼치를 한 마리 잡았는데 시야 좀 달아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학선을 자르면 이렇게 잘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생미끼로 이렇게 지게드에 꼽아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효과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토막 내가지고 쓰시는 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 추천합니다. 칼치는 워낙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잡다가도 꼬리 한 번씩 잘리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꼬리 한번 잘리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는 루어 꾼인데 저는 루어만 씁니다. 루어 쓰지만 한 번씩 안 될 때는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원래 전갱이나 이런 거 살을 포를 떠가지고 염장을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잘 물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면 물리 미지마 쓰기가 나오죠. 시야이 많습니다. 시야이 이지 딱 되겠네요. 이지 딱 되겠네요. 이거는 시야이 애매해가지고 아까보다 좀 더 큽니다. 이지지만 아까랑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지 사이즈밖에 안 되네요. 이지 딱 이지죠. 딱 이지 이런 거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이지는 방생입니다. 이지는 방생.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입니다. 이지 에헤이 이거는 보지 말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몇 킬로
자, 오늘 좀 마리수는 좀 뭐 한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다 1지반 2지라 가지고 다 풀어주고 지금 이제 철수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나물 받쳐가지고 나물만 딱 보고 가네요. 이제 들물 시작인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철수하고 다음에 들물 받칠 때 가서 제대로 마리수 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배동락이었고요. 자,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많이 봐주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